이러면 쇼트트랙에서 남자는 두 번째 메달을 오늘 따내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두 선수 모두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기가 됐을 건데요. 네,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까지 500m와 계주 경기가 남아있습니다. 이 메달까지 대한민국은 쇼트트랙에서 모두 45개의 메달을 따내는 거고 그중에 금메달이 무려 23개입니다. 반 이상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메달의 마지막으로 서이라 선수가 지금 이름을 올리기 직전입니다. 네. 세 명의 메달리스트들이 베뉴 세레모니 시상 때 서 있습니다. 역시 ISU 회장이 시상을 계속하는군요. 먼저 동메달입니다. 대한민국의 서이라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. 축하합니다, 서이라 선수. 오늘 멋진 질주를 계속 보여줬고 네. 결승에서 세 번째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들어왔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서이라 선수 금메달, 동메달은 내일 이제 정식으로 받게 되는데요. 네. 오늘 우리 남녀는 모두 메달을 하나씩 가져가는군요, 결국. 네, 뭐 어쨌든 뭐 메달을 땄으니까요. 네. 분위기가 쭉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. 한국 쇼트트랙의 다음 경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중계 마치겠습니다. 전희경 의원 고맙습니다.